폼 잡고. 이게 지금 남자 와이셔츠 가지고 브라우스를 만든 거. 그리고 브라우스를 만든 거예요. 아주 멋진데요. 온라인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웬만한 여자들 그 브라우스 못지 않습니다. 핏핏선도 안 주고요. 그냥 품만 잘라냈어요. 품하고, 기장하고, 암홀하고, 소매장하고만 쳐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거. 네, 아주 좋습니다. 저 한번 쳐다보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 아,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 오히려 웬만한 브라우스보다 더 하나 더 좋아. 만들어 드릴게요. 그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으로 또 하나 해 드릴게요. 와이셔츠로. 예. 와이셔츠를, 이게 남성용 와이셔츠거든요. 제가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 브라우스로 한번 고쳐보려고. 고쳐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고치려면 기장을 먼저 잘라야 되겠죠. 기장을 자르는 대신에 핵실을 이렇게 살짝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자고는 긴장은 빠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라낼 만큼 핵실을 살짝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양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줄일 만큼만 그냥 표시만 하는 거예요. 떼내고요. 기장 표시했죠. 표시했으니까 기장 빼면 됩니다. 맨 먼저 기장을 먼저 잘라내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여성 브라우스 만들어야 되겠죠. 칼 하나 또 떼어내버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차이나 칼을 만들 거예요. 기장을 먼저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표시가 어디 쪽에 되어있는가? 이쪽에 되어있는가? 표시가. 기장을 먼저 잘라낼 겁니다. 기장은 일자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집어내도 되고. 지금 자르라고 표시해놓은 점이 지금 어느 지점이냐. 자른다고 지금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깨가 지금 아픔이 몸이 뒤로 지금 제껴진 그런 체형이에요, 체형이. 그래서 여기서 라운드를 약간 줬으면 좋겠어요. 라운드를 좀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가 있어요. 기장을 잘라냈죠. 이제 품을 자를 겁니다, 품. 품을 자를 건데, 한번 보니까 여기가 핀이 하나 찔려져 있었는데, 이 카우스는 그냥 갈 거예요. 카우스는 그냥 갈 거기 때문에, 카우스는 이제 밑에 부분만, 쳐낼 부분만 뜯으면 되겠죠. 얘기하고, 주름 잡힌 거. 주름 양이 너무 많아서, 브라우스는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주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뜯어야 되겠습니다. 안 뜯으면 주름을 빼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다 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뜯으면.
귀찮은 거는 여기까지 뜯어도 됩니다. 이거 유지일 것 같아요. 유지는 아닌데. 뜯어도 되고, 안 뜯어도 되고. 일단은, 얼마만큼 잘라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를, 가운데를 자르겠습니다.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요. 두 개를 가졌어요, 와이사스를. 두 개를 가졌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또 다른 방법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자를 때 밑에를 잘 봐야 됩니다. 밑에 잘못해서 잘라내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잘라낼 때는, 틈을 잘라낼 때는, 지금 여기에서 1cm씩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기장을 줄일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선 소매를 이만큼 잘라내면 여기서 라운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소매를 어떻게 잘라내요? 그냥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양쪽 1cm씩 잘라낸다 그랬잖아요. 이 와이셔츠 원단으로 브라우스를 만들어놔도 이쁩니다. 아니면 와이셔츠를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아두세요. 모아뒀다가 브라우스로 만들어서 입어줬습니다. 흠을 얼마나 잘라야 되는가, 쳐내야 되는가 봐야 되겠죠. 이건 소매는 적게 놨으니까요. 똑같이 맞춰놓고 지금 여기서 이만큼 잘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뒷판도 자르고요. 와이셔츠를 브라우스로 상당히 멋진데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암호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암호를. 암호를 만들어줘야 되죠. 양복도 할 때 이렇게 암호를 재단하잖아요. 모든 옷의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양복을 할 줄 알면 이 정도면 옷을 딱 맞추겠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거로 하면은 다 또 빨래를 해야 되는데 안깎이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봐야 되니까 빨아서 입고 잡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완성선이에요. 이만큼 줄일 거예요, 이만큼.
그럼 암홀자를 대고, 암홀자가 이렇게 된 쪽이 앞쪽입니다. 여기는 뒤쪽. 암홀, 지금 이쯤 줄일 거예요, 이쯤. 이렇게. 이건 완성선이 아니고요. 잘라져 나갈 양입니다. 시접이 포함된 거예요. 잘라낸 게 있습니다. 여기가 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시접을 포함됐다고 했는데 여기가 좀 쳐주겠습니다.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남자거랑 여자 와이셔츠도 아 여기가 뒤쪽이네요. 여기 앞쪽이고 착각을 했습니다. 눈이 앞에는 되겠죠. 근데 와이셔츠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잖아요. 앞쪽은 조금 더 파지고요. 뒤쪽은 좀 덜 파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암홀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암홀에 맞춰서 소매를 재단하면 되겠죠. 암홀이 10인치 4분의 1입니다. 10인치 4분의 1. 이제 보니까 항상 써놓습니다. 10인치 4분의 1. 써놓고, 이제 앞판은 재단 다 된 거잖아요. 이제 소매만. 지금 이건 쳐낸다고 지금 이만큼 해놨습니다. 내가 총 사이즈를 재놨기 때문에 이거 빼도 됩니다. 이걸 펴야 되겠죠? 여기만 한 것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다음 작업할 때는 또 하나를 더 가져왔기 때문에. 작업할 때는 조금 더 모양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포함해서, 카우스를 포함해서 얼마냐면 51cm입니다. 51cm. 카우스가 5인치가 여기죠? 여기가 51cm 소매 기장이 51cm입니다. 여기가 지금 소매 기장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매가 입었을 때는 이게 오른쪽이잖아요. 뒤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른쪽 소매잖아요. 근데 여기 앞판이에요. 여기 갬벌 붙인 데가 뒤쪽입니다. 소매가 이렇게 달리니까는 오늘 앞쪽에다가 이렇게 앞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기장을 먼저 쳐줘야 되겠죠. 기장을 쳐주고 옆에 치는 거예요. 해결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암홀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 짝짝이네, 이거. 예? 이게 이렇게 짝짝이죠? 여기가 지금 앞판이잖아요. 지금 앞판. 안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여기 안쪽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얼마 나옵니까, 손에 아무리? 9인치. 13분의 3이면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손의 진동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진동을 보면은 한 3인치밖에 안 됩니다. 3인치. 이게 열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맞춰가지고요. 일단은 기장을 쳐내고요. 아, 옆에를 좀 쳐내고, 쳐내주고요. 쳐내기 전에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러면 그게 힘드니까 그려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처음에 기장이 여기잖아요. 시접 없는 겁니다, 이번에. 시접 없는 건데, 지금 아무리 14분의 1이에요, 14분의 1.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저 통은 적잖아요, 지금. 14분의 1이니까. 좀 늘려서 가고도 이 정도입니다. 14분의 1이면. 조금 더 올리면, 기장을 올려도, 올릴 데가 없어요. 이쪽에 양이 없기 때문에 몸판을 더 쳐줘야 되겠습니다. 소매를 달면서 양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14분에 이렇게 해놓고 1인치가 좀 큰데 1인치가 크잖아요. 여기서 1인치 크고 바로 잘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앞판이잖아요. 앞판은 더 쳐줘야 되겠죠? 중간 표시해주고요. 여기가 지금 앞판이니까 앞판을 더 잘라줘야 되겠죠? 가위로 그대로 합니다. 이쪽 맞췄고 이쪽 맞췄고 맞췄죠? 아, 여기서는 앞판이니까 더 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쌓여 앞으로 가면은 앞에 채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앞판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앞에 조금 더 파져도 되는데 이것은 와이셔츠이기 때문에 브라우스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양을 더 내주려면은 더 파주면 됩니다. 좀 불편하겠죠? 그럼 조금만 더 쳐주세요. 가위가 카드가 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중앙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여유량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쪽에. 여유량이 너무 많아서,
처지가 심해. 근데 여기 이제 암홀 끝부분에 치면 안 되잖아요. 송아지 접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쳐버리겠습니다. 여기도 라운드로 좀 줘야 되겠죠. 내려 박대로도 라운드를 좀 주겠습니다. 솜에 달면서 이것은 몸판을 덧쳐내겠습니다. 중앙 표시해주고요. 해결되었습니다. 소매를 소매 3부터 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달아가지고 밑으로 빼서 몸판을 쳐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뜯어내야 되겠죠, 이것을. 여기, 얘를 빼낼 때는 여기다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쓱 밀면은 빠집니다. 제가 아까 소매 재단하면서 중간 표시를 해놨잖아요. 소매도 중간 표시하고 몸판도 중간 표시하고 얼추 말씀드릴게요. 얼추 이제 쭉더 뒷판도 보겠습니다. 뒷판도 얼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박아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만 박으면 되겠죠. 이 양쪽이 많이 잘라내려서 열량이 별로 없습니다. 주름은 한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가고 보니까 1인치 정도 줄이에요. 저쪽에 가서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스테치를 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부분이라 다리가 흔들잖아요. 먼저 싹 다리되는 거. 항상 가는 사람들은 한실 받고, 원단이 얇은 천이잖아요. 그래서 11방으로, 바늘을 11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렇게. 휴지가 잘 나오나, 아니면. 잘 나옵니다, 휴지. 위실이 좀 끊기는 것도 같은데.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을 아까 잘라냈기 때문에 거기를 박아줘야 되잖아요.
맥주가 있어서. 피아노인 자리. 맨 끝으로 박아야 되겠지. 박아주고 한 줌 더 박고. 왜 중앙부터 다 해요? 그랬더면 중앙에 여기 탑볼을 잡고 지금 나무는 빼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판을 위에 소매가 위에서 늘어나면서 그대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으로 빼주면 됩니다. 카카린 조정이 성공 안 돼서 이쪽에 반인치 뺐잖아요.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이쪽도 반인치 빼야 되겠죠. 그래서 박다가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박는 거예요. 연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달면 되겠죠. 이렇게. 뭐라고 좋았습니다. 좋았으니까 스테이치를 놔줘야 되겠죠. 몸판 쪽으로 한번 꺾어가지고 밑에도 당겨주면서 위로 이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밑에 지금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위에 치는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이게 지금 왼쪽 소매잖아요. 왼쪽 소매면은 여기가 반쪽이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소매는 이쪽에서 안으로 안 집어넣고요. 그대로 박으면 되죠. 나머지 주름은 뒤로 빼면 되겠죠. 뒤쪽으로 넘어가게끔. 여기 왔으니까 이 뒷주름은 뒤로 한 번에 넘기면 됩니다. 너무 양이 주름량이 많을 때는 두 개로 잡아야 돼요. 하나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밑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고요. 위에서도 빠지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한 1인치 정도 되죠. 나중에 저쪽 박을 때도 1인치 정도 뛰어야 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이제 반대편은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을 내야 되겠죠. 1인치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한 1인치 정도 밑에 빠지면 안 되고요. 다음번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 또 와이셔츠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연구에 연구를 해서 한번 힘이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려가지고 입혀보고요. 싹 다렸습니다. 제가 싹 다려서 다 다리 있으니까 입어보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폼 잡고 이게 지금 남자 와이셔츠 가지고 브라우스를 만든 거예요. 아주 멋진데요. 온라인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웬만한 여자들 그 브라우스 못지 않습니다. PP선도 안 주고요. 그냥 품만 잘라냈어요. 품하고 기장하고 암홀하고 소매장하고만 쳐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거. 네, 아주 좋습니다. 저 한번 쳐다보세요. 네, 마음에 드세요? 아, 엄청 마음에 드세요. 네.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